여러분 안녕하세요. 랄랄라 스피킹의 김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5강을 통해서 영어 인토네이션 그리고 리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 공부라기보다는 실습을 주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것 중에서 제가 이제 랄랄라를 해볼 테니까 그게 영어로 무엇이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랄랄랄랄랄랄라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네, 그거였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이거 뭐였죠? 랄랄랄랄라. 시작. That's not a problem. 예, 네, 이거였었죠. 그래서 그 랄랄라가 연상이 되시면서 그 비슷한 영어 문장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오늘은 그 11번부터 또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랄랄라 스피킹. 제 6강 인토네이션과 리듬을 타고 11번 문장입니다. 자, can't 이제 이건 자신이죠. 가게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그 미국 사람들 중에서 그 부정적인 내용인데 그걸 가게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가장 스탠다드한 그런 걸 배우니까요. I can't make up my mind right now. Right now. 물론 이제 right now가 중요하면 뒤에 right now 이거를 더 강하게 할 텐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I can't 이거를 강하게 해주죠.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렇게 말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뭐로? 랄랄라로. 영어로 막 하시고 싶겠지만 두 번 정도는 랄랄라로 하신 후에 같이 영어로 하죠. 자, 제가 하겠습니다. I can't make up my mind right now. 자, 여러분 랄랄라로 시작. I can't make up my mind right now.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시작. I can't make up my mind right now. 네. 자, 조금 더 크게 하셔야 효과 있어요. 다시 한번 시작. I can't make up my mind right now. 자, 이제 영어로 같이 해봅시다. 시작. I can't make up my mind right now. 아, make up 어떻게 발음 될까요? Make up. 그렇죠? Make up. Make up. I can't make up my mind. 그래서 decide. 결정하다 이거죠? 나 지금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문장이 뭐였었어요? 네가 내가 찾던 이상형이야.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뭐가 생각됐냐면 Will you marry me?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나 지금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 I can't make up my mind right now. 네. 자, 랄랄라로 다시 한번 시작. I can't make up my mind right now. 자, 영어로 시작. I can't make up my mind right now. 네. 그래서 이거를 문장을 암기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어쩔 수 없이 암기가 될 상태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이건 좀 이제 짧죠? 짧다고 쉽고 길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요. 자, 이거 영어로 제가 할 테니까 랄랄라로 해보세요. 시작. Can you hear me? 랄랄랄라. Can you hear me? 무슨 말이요? 너는 내 말을 들을 수 있냐? 아, 내 말 들리냐? 알아듣겠냐? 이런 뜻입니다. Can you hear me? 자, 다시 한번 랄랄라로 시작. Can you hear me? 랄랄랄라. 아, 이게 막 상대방이 정말 짜증나게 못 알아들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Can you hear me? 랄랄랄라. 이거 되지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걸로 Can you hear me? 알아듣겠습니까? 시작. Can you hear me? 예. 자, 영어로 다 같이 시작.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랄랄랄라. 예. 자, 좋았고요. 그 다음에 13번. 이제 뭐 하지 마라 그런 거죠. Don't forget. Don't forget. 그 다음에 이제 to 같은 거는 이게 이제 숫자 to면은요. 숫자는 내용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경우가 많죠. 그때는 이제 to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to 그러면은 듣는 상대방은 예, 숫자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to는 강하게 또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Don't forget to turn it on. Turn it on. Turn on. 키다 이 말이죠. 그래서 don't forget to turn it on. 그래서 그거를 그 스위치. 그게 뭐 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앰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전자기기, TV가 될 수도 있고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don't forget to turn it on. Don't forget to turn it on. 이런 걸 합시다. Turn it on. Turn it on. Turn. Turn it on. Don't forget to turn it on. 랄랄랄랄랄라. 요 리듬으로, 요 인터내셔널로. 자, 제가 영어 발음하겠습니다. 여러분 랄랄라로 시작. Don't forget to turn it on. 다시 한번 시작. Don't forget to turn it on. 자, 영어 발음으로 시작. Don't forget to turn it on. 랄랄랄랄랄라.
Don't forget to turn it on. 다시 한번 시작. Don't forget to turn it on. 야, 그거 꼭 켜라 그 말이죠. 켜는 것을 잊지 말아라. 꼭 켜라. 다시 한번 시작. Don't forget to turn it on. Don't forget to turn it on. 물론 이제 모든 미국 사람들이 그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Don't forget to turn it on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Don't forget to turn it on, huh?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별로 멋있는 인토네이션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14번 drop. Drop 하면은 뭐 이렇게 떨어뜨리다 그 말이죠. 예. Try not to drop it. Not to. 이것도 마찬가지. 예. To를 너무 정확하게 강하게 말할 필요는 없죠. Try. 그 다음에 try가 아니라 그랬죠. Try. Try가 아니고 뭐야? Try. 예. Try not to drop it. Try not to drop it. 그렇죠? 예. 자, 제가 영어로 할 테니까요. 랄랄라로 해보세요. 시작. Try not to drop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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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랄랄라 시작. Try not to drop it. 랄랄라 랄랄랄랄라. Try not to drop it. Try not to drop it. 떨어뜨리지 않게 좀 노력해라. 조심해라 그 말이죠. Try not to drop it. Try not to drop it. 자, 랄랄라로 다시 한번 시작. Try not to drop it. 랄랄랄랄라. 자, 영어로 시작. Try not to drop it. Drop it. Try not to drop it. Try not to drop it. 그 다음에 15번 I am 줄여서 I'm 그 다음에 good at 그렇죠? good good보다는 good I'm good at using computers 해도 되고요. computers 해도 되고요. I'm good at using computers. 나 좀 해. 잘해. I'm good at using computers. 어디를 올려주면 가장 좋을까요? I'm good at using computers. 그래서 good. 그 다음에 computers. 이거를 이제 강하게 해주시면 가장 좋겠죠. 자, 이제 영어로 할 테니까 랄랄라로 시작. I'm good at using computers. 다시 한번 시작. I'm good at using computers. 자, 영어로 시작. I'm good at using computers. 네, 그래서 지금 막 어깨가 들썩들썩 하시고 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I'm good at using computers. 그 다음에 16번 Have you ever been to Paris? 이것도 마찬가지. To를 너무 정확하게 하지 마세요. Have you ever been to Paris? 그래서 뭘 강하게? Paris, 파리. Paris. 요거를 강하게 해야 되겠다. 자, 요거를 말할 때 Have you ever been to Paris? 이렇게 또박또박 뭐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같은 그냥 친구끼리 아니면 이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대충대충 이렇게 말을 해도 상대방은 사실 알아듣죠? 지금 이제 파리에 대한 뭐 해외여행에 관한 그런 대화가 있는 상황에서 Paris? 이렇게 얘기해도 Have you ever been to Paris? 라는 걸 상대방이 알아듣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연습할 때는 좀 또박또박한 그런 영어를 하실 필요가 있죠. 파리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랄랄라로. 자, 제가 할게요. 시작. Have you ever been to Paris? 랄랄랄랄랄랄라. 다시 한번 시작. Have you ever been to Paris? 네, 다시 한번 시작. Have you ever been to Paris? 네, 이제 영어로 해봅시다. 시작. Have you ever been to Paris? 네, 그래서 이제 그 도시 이름만 또 바꾸면은 수백 개 또 수천 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자, 눈 감고 한번 해보세요. 파리에 가보신 적 있어요? 시작. Have you ever been to Paris? 네. 그냥 그동안은 그냥 Have you ever been to Paris? 막 암기하려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막 끄집어내려고 막 하셨을 텐데 이제는 리듬을 타시면서 인토네이션에 신경 쓰시면서 노래 부르듯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파리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영어로 시작. Have you ever been to Paris? 아하,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 사람들하고 이제 영어로 이렇게 얘기할 때 물론 이제 발음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잘하면은 너 영어 잘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발음보다는 인토네이션 이거를 이렇게 잘 해주면 똑같은 이거라도 좀 발음이 좀 안 좋더라도 Have you ever been to Paris? 이렇게 올릴 때 올리고 내릴 때 내리고 이걸 잘하면은 너 영어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왜 그런가요? 자기가 듣기가 편하거든요. 이걸 해주면. 그렇지 않고 발음이 아무리 좋더라도 Have you ever been to Paris? 그러면
고민하기 시작하죠. 인토네이션 그만큼 중요하죠. 그 다음에 17번 이거는 뭐예요? 옆에다가 쓰세요. 변명 이렇게 쓰세요. 변명. 변명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익혀두시면은 살면서 한 번 이상씩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장입니다. My alarm clock.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Didn't. Didn't인데 이제 조금 더 빨리 발음하면 뭐가 되죠? Didn't가 르르 발음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Di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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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n't. 그 다음에 go off, go off. Go off 하면은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겁니다. Go off. 한글 뜻은 모르겠어요. Go off.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면은 뜻이 궁금하죠? Go off는 이겁니다. 궁금하시면 사전을 찾아보세요. Go off. 그래서 My alarm clock didn't go off. 뜻은 아시겠죠? 알람 시계가 울리지 않았다. 그래서 go off 하면 뭐 울리다, 뭐 발산하다 그런 뜻인데 go off 했을 때 발산하다, 울리다 그 definition이 떠오르시면 안 되고 뭐가? 이미지로 이걸로 딱 떠오르시는 게 좋죠. 야, 너 왜 늦었어? 그럴 때 요 말을 쓰는 거죠. My alarm clock didn't go off. Didn't go off. 뒤에 것만 라라라라 시작. Didn't go off. 그래서 아주 그 높낮이를 좀 확실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연습하실 때는 올릴 때 팍 올리고 내릴 때 팍 내리고. 자, 좀 오버하시면서 Didn't go off. 시작. Didn't go off. 자, 라라라로 시작. 라라라라. 다시 한번 라라라라. 자, 영어로 시작. Didn't go off. Didn't go off.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 My alarm clock. My alarm clock. 거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라라라라 시작. 라라라라. 라라라라 시작. 라라라라. 다시. 자, My alarm clock 시작. 라라라라. 라라라라. 자, 영어 발음으로 시작. My alarm clock didn't go off. 네. 평상 예전의 모습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전의 그 발음으로 그냥 인토네이션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시작. 에이, 거짓말 그렇게 안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 랄랄라 스피킹을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예전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거북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해요. 평상시 냉동 삼겹살만 드시다가 친구가 이제 한턱 쏜다 그래서 생 삼겹살 한번 먹으면은 고기 맛을 보면은 그 다음에 냉동 삼겹살 못 먹죠? 그거 똑같습니다. 한번 좋은 것을 맛봤기 때문에 이제 과거로 돌아가시기가 힘들 겁니다. My alarm clock didn't go off.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숙달되고 그러시면은 더 이제 한 번에 툭 나오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변명이고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일 수도 있죠. 진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런 말들은 보통 이제 늦었을 때 그 자기 이제 항변 이유 변명하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변명을 하는데 말을 막 떠듬어요. My 외웠었는데 잠깐만요. My alarm didn't 과오고 didn't. 그러면 이제 아 이거 거짓말이구나 알죠. 아주 능숙하게 My alarm clock didn't go off. 믿어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My alarm clock didn't go off. 오 진짜구나. 믿어주겠죠. 자 그다음에 18번 그 앞에 I don't think 그거를 빼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친숙한 거죠. 뒤에 것만 해볼까요? 명어 발음으로 시작. That's a great idea. 그죠? 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자 라라라로 시작. That's a great idea. 라라라라라라. 근데 이제 그 앞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I don't think. I don't think. I don't think. I don't think. 그래서 I think 또 I don't think 이런 말들은 굉장히 많이 쓰이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쓰는 말이죠. 자, I think만 한번 해볼까요? I think 시작. I think. I think 아니고요. I think. I think. 그렇다고 I는 발음을 생략하지 마시고 I도 있는 겁니다. I think 시작. I think. 그다음에 I don't think. I don't think 시작. I don't think. 그다음에 이제 고개를 좀 술래술래 하시면서 I don't think. I don't think.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자, 랄랄라로 해보세요. 제가 영어 발음 깔아드릴게요. 자, 시작.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라라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시작. 랄랄라로 시작.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자, 이제 영어로 해보세요. 시작.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옛날처럼. 시작. I don't think that's a... 틀리죠?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I don't think.
I don't think. I think. I don't think. 응? 그래서 이제 I think 대신에 I guess 응? 이런 말들을 이제 바꿀 수도. It's,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아,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쁜 생각이다라는 말을 좀 부드럽게 바꿔놓은 그런 표현이죠. 자, 다시 한번 I don't think 시작.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한 방에 가셔야 돼요. 한 방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실 이거를 더 막 옆에서 팍 치면은 팍팍 나오게끔 그렇게는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은 단계별 이제 스피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잘라서 그래서 I don't think 이것만 이제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또 살을 붙여가지고 또 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은 그걸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계속 오시게끔 만들죠. 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뭘 한다고 그랬죠? 종합편.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특히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발음은 이제 기본적인 거고 발음 또 오늘은 인토네이션 막 하지만은 이제는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인토네이션은 너무너무 기본적인 게 돼요.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실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다 마치시면은 발음, 인토네이션, 리듬, 그 다음에 뭐 감정 이게 다 자연스러워지세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실 때 야, 그다지 신경 안 써도 이렇게 나오시고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게 더 거북해지고 그렇게 되실 겁니다.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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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대부분 이런 인터네이션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19번 문제, 문장 볼까요? How did you get that information인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네, 생명을 불어넣어주자는 얘기죠. 자, 너 어떻게 그 정보에 대해서 알았는데 너 어떻게 그런 좋은 정보를 알아냈지? 이런 분위기에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거 How did you? How did you? 그렇죠? How di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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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해볼까요? How did you? 시작. Did you? 뭐 정확하게 발음하셔도 좋고요. 지금은 조금 더 생략될 것 좀 생각하고 실제 발음으로 How did you? 네, 그러기 위해서는 활자를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여기 봐봤자 뭐 소리가 들리진 않죠? 네, 자 보지 마시고 How did you? 시작. How di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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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get that information, get that information. 그 that을 뭐 필요에 따라서는 강조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 정보를, 그 정보를 어떻게 get 했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데, how did you get that information? information. 자, 예, information만 발음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information. 아주 좋습니다. information. 영어 선생님들 지금 교육시키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다시 한번 information 시작. information get that get that the. get that 시작. information get that information. 자, 앞에 거 붙여볼까요? How did you get 시작. that information. 자, 이제 랄랄라로 시작. How did you get that information? 랄랄랄랄랄라 시작. 랄랄랄랄라 How did you 영어로 시작. How did you get that information? 예. 여기서 이제 반복하고 그러시면 속도도 어떻게 해요? 더 빨라지겠죠? 물론 이제 막 빨리만 말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또박또박 이제 발음하고 그러시면 더 좋죠. 빨리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천천히도 말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말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또박또박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천천히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천천히 얘기하시는 분은 빨리 말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 따라서 또 분위기에 따라서 빨리도 말할 수 있고 또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서 천천히도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전천으로 만들어 두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21번 요거는 제가 어린 시절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요. 어떤 여자가 막 울면서 뭡니까? 얘기했던 그 대사인데 그 어린 시절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그 드라마를. 제목은 모르겠어요. 여자가 막 울면서 How many times do I have to say I'm sorry? 거의 비슷해요. 그 드라마 제목은 제가 모르겠는데 20번 지금 하고 있죠. How many times? How many times?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미안하다고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미안해, 미안해. 정말 내가 잘못했다니까. 근데 이제 남자가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화도 나고 너무 막 답답하고
번이나 도대체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 how many times? 여기 말해볼까요? How many times? 랄랄라로 시작. How many times? 랄랄라, 그죠? 랄랄랄라. How many times? 다시 한번 시작. How many times? 랄랄라, 그죠? 그 다음에 do I have to say? 여기까지만요. Do I have to say? 시작. Do I have to say? 랄랄랄라, 시작. 랄랄랄랄라. 자, 여기까지. How many times? 시작. How many times do I have to say?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다시 한번 시작. How many times do I have to say? 잘 아시는 거 있죠? I'm sorry. 미안하다는 말을 도대체 몇 번이나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시작. How many times do I have to say I'm sorry? 요거를 이제 I'm sorry 대신에 I love you로 바꾸면은 뭐야? 또 분위기가 바뀌어지죠. 야, 너 사랑한다니까. 도대체 사랑한다는 말은 몇 번에 알아들겠는데 그런 상황으로도 쓸 수 있죠. 자, 영어로 발음으로 한번 해보죠. How many times? 시작. How many times do I have to say I'm sorry? 예, 정말 내 마음을 못 알아줄 때,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옆에 분하고 또 한번 실습 또 한번 해보죠. 야, 도대체 내가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몇 번이나 말해야 진짜 내 마음을 알겠어? 자, 옆에 분한테 시작. How many times do I have to say I'm sorry? 네. 네, I love you 한번 바꿔볼까요? 오늘 옆에 분 남자 여자분 이렇게 자리를 하셨는데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How many times do I have to say I love you? 시작. How many times do I have to say I love you? 네. 어머, 여자분끼리? 네. 자, 서로서로 네. 네, 연습을 많이 하실 것. 그래서 영어 회화라든지 예, 이런 스피킹이 예, 뭡니까? 뭐 이론적으로 어려운 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잘 안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뭐예요? 써먹을 기회가 별로 없죠. 그래서 영어 학원에서 또 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런 좋은 강의를 통해서 배웠는데 쓸 기회가 없죠.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발음도 배우시고 인토네이션도 이렇게 하시고 해서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은 주위에서 많은 따가운 눈총들이 오죠. 뭐 그렇게 발음을 그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하느냐? 그냥 해라. 그리고 야, 뭐 이렇게 하냐? 그냥 해. 한국식으로 그냥 해. 그러면 이제 주눅이 들어서 평상시 또 이제 그냥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의 캐치프레이즈는 그겁니다. 한국어는 더욱더 한국어답게. 영어는 더욱더 영어답게. 예. 하얀 옷은 하얗게. 색깔 옷은 선명하게. 예. 하는 캐치프레이즈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습 활용을 이제 많이 해보셔야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미국에 가면은 영어가 잘 되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죠. 또 들려오는 것도 다 영어로 들려오고요. 그래서 활용을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번. 이게 뭐 아주 기본적인 회화죠. It's nice to see you again. To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거. 이건 이제 많이 집어넣었어요. It's nice to see you again. To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하게 발음. 자, 이거는 이제 쉬우니까 직접 해봅시다. 영어로. 시작. It's nice to see you again. See you again. See you again. It's nice. It's가 중요한 건 아니죠? Nice. It's nice to see you again. 그래서 이제 아주 소리를 작게 하든지 그랬을 때는 Nice to see you again. 이렇게 해도 상대방은 아, It's nice to see you again 라고 다 알아듣죠. 그리고 인상 쓰면서 해야 될까요? 아니죠? 정말 반가워서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정말 다시 만나서 반갑다. 옆에 분 다시 한번 정말 반가워. 다시 한번 영어로 옆에 분하고 시작. It's nice to see you again. 네. 이제 다음 주에 만나시면은 이 말을 하실 수 있겠죠. Nice. Nice 그러는데 마음은 딴 생각하고 나쁜 마음 품으면 상대방이 딱 알죠. It's nice to see you again. Oh yeah, it's nice to see you again. 그다음에 22번 예, 뭐 인사말일 수도 있고요. 정말 궁금해서 뭐 물어볼 수도 있겠죠. How's the business these days? 그게 이제 TH 발음 these, these가 아니고 뭐야? These 그렇죠? 그리고 뒤에는 그냥 days, these days. 한 번은 혀가 나오고 한 번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뒤에 것만 these days 시작. These days, these days. 그래서 혀를 내밀고 너무 오래 머물면 뒤에 거에 지장했어요. 살짝만 냈다가 이제 뒤에 정상 발음하시면 돼요. 뒤에 것만 these days, these days. How's the business? 예, business 뭐 business, business, business 뭐 둘 다 발음 괜찮죠? Business. How's the business these days? 시작.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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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시작. How's the business these days? 예, 이제 이거는 거의 뭐예요? 인토네이션이 거의 없죠? How's the business these days? 응?
다음에 인사말처럼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Yeah, 네, 잘하셨습니다. So business these days. 잘 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잘 된다고 그래요?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냥 그래요. 먹고 살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뭐 사업하시는 분들 뭐 여쭤보면은 요즘 어때 사업 괜찮으세요? 잘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대박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사업 어떠세요? 잘 됩니다. 그 말은 환상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반응이나 이런 것도 실제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나오죠. 그 다음에 23번 우리가 이제 어디에 갔을 때 요 말을 이제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 요거 아닌 이상은 보통 많이 듣게 되는 그런 말입니다. Did you 어떻게 발음되죠? Did you make on 그 다음에 on 자체가 뭐 중요한 건 아니죠? 붙어버리죠. Make on 제일 중요한 건 뭐야? Appointment 그죠? Appointment. Did you make an appointment? 네. 약속하셨나요? 자, 이걸 영어로 제가 해드릴 테니까 랄랄라로 시작. Did you make an appointment? 다시 한번 시작. Did you make an appointment? 랄랄랄랄랄라. 아까 지금 뭐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Would you like something drink? 하고 좀 비슷하죠. Did you make an appointment? 자, 이게 이제 receptionist. 그 어떤 뭡니까? 기업이나 이런 데 이제 그 front desk, receptionist 이런 분들이 이제 쓰는 말일 텐데 그런 분들은 누가 이렇게 찾아오면은 이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감정이 전달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기계적으로만 나올 때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런 말들은 굉장히 익숙한 말이겠죠. Did you make an appointment? 랄랄랄랄랄라.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Did you make an appointment? Did you make an appointment? 자, 랄랄라로 시작.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자, Did you make an appointment? 영어로 시작. Did you make an appointment? 예, 네, 이런 식으로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똑같은 그 단어가 들어가 있죠? Appointment. 근데 뭐 하고 싶다고요? Cancel. I'd like to cancel. 거기도 to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강하게 하실 필요는 없죠? 뭐, 왜 강하게 안 하는 거예요? 별 뜻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하실 필요가 없죠. I'd like to. 그래서 I'd like to가 아니고 뭐예요? I'd like to. Like를 조금 강하게 하실 필요는 있겠죠. I'd like to. 해보세요. 앞에 것만. I'd like to. I'd like to.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the 발음은 거의 뭐, 안 들리게 되죠. 그래서 그냥 실질적으로 I like to 해도 상대방은 다 압니다. I like to. I do like to. the를 약간 해주시면 더 좋고요. I'd like to cancel. 거기까지만. Cancel. Cancel. 이걸 잘못 발음하면 암이 돼버려요. 암. cancel가 아니고 cancel. L. 예. 그 윗니가 뭡니까? 혀가 윗니 뒷부분에 딱 닿아야 되죠? Cancel. I'd like to cancel. 이쪽 아주 발음 좋으시네요. I'd like to cancel my appointment. 시작. I'd like to cancel my appointment. My appointment. My를 강조해 줄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my는 약하게. Appointment를 강하게. My appointment. La, la, la. My appointment. 자, I'd like to cancel my appointment. 제가 영어로 할 테니까 랄랄라로 시작. I'd like to cancel my appointment. 다시 한번. I'd like to cancel my appointment. 자, 영어 발음으로 시작. I'd like to cancel my appointment. 예, 좀 빨리 시작. I'd like to cancel my appointment. 랄랄랄랄랄라. 예, 그래서 이 강약. 예, 또 물어보는 말 때는 라라라라라라라 이런 것들. Like to cancel my appointment. 그 다음에 25번. 이거는 어디 가면 많이 들을 수 있을까요? 응? 예, 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행기 예약 같은 거 할 때, 예, 비행기 그 좌석 예약할 때 또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자, what kind of. 예, what kind of인데 실제 발음은 what kind of 보다는 뭐, what kind of. 예, 그래서 활자 지우시고. 한번 음을 따라해 보세요. What kind of? 왜 카노? 왜 카노? What kind of? What kind of seat? What kind of seat? 어떤 종류의 자리? What kind of seat? Do you have in mind? Have in 어떻게 되죠? Have in. 그렇죠? Have in mind. What kind of seat do you have in mind? What kind of seat do you have in mind? 자, 랄랄라로 시작. What kind of seat do you have in mind? 다시 한번 시작. What kind of seat do you have in mind? 랄랄라로 다시 한번 시작. What kind of seat do you have in mind? 예. 자, 이제 영어 발음으로 시작. What kind of seat do you have in mind? 예.
이제 직업, 직업적인 멘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응? 하루에도 막 수백 명씩, 뭐, 통로 쪽 주세요, 창 쪽 주세요, 짜증나겠죠. 직업적으로 탁 나오는 거예요. What kind of set? 시작. What kind of set do you have in mind? 그렇게 천천히 했다가는 손님들 많이 못 받아요. 1초 내야 되겠죠. What kind of set do you have in mind? 시작. What kind of set do you have in mind? What kind of set do you have in mind? 그렇죠? 그 다음에 26번. 자, 뭐 열쇠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I can't find my keys. I can't find my keys. 그래서 can't를 좀 강하게 그리고 뒤에 keys. 열쇠. 자, 다 같이 시작. I can't find my keys. 시작. I can't find my keys. 좋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자, 이거는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경우 이제 쓸 수 있는 말이겠죠. 네. Go to bed. 왜요? 응? Go to bed. To go to bed. 물론 go to bed도 맞는 발음입니다만은 to를 약하게 처리하시면 더 좋다는 얘기죠. Go to bed. 시작. Go to bed. Go to bed. Go to bed. Go to bed. It's time. It's time. It's time. It's time. 그렇죠? 랄라. 랄라가 아니고 랄라. It's time to go to bed. 자, 랄랄라 해보세요. 시작. It's time to go to bed. 랄라, 랄랄랄라. 자, 랄랄라로 세 번만 시작. 랄라, 랄랄랄라. 다시 한 번. 랄라, 랄랄랄라. 다시. 랄라, 랄랄랄라. 자, 영어 발음으로 시작. It's time to go to bed. It's time to go to bed. 네. 물론 이제 이게 엄마의 목소리라면 뭐 톤이나 인토네이션이 바뀔 수 있어요. Honey, it's time to go to bed.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그럴 때는 랄라, 랄랄랄라. 잡살떠. 하고 인토네이션이 비슷합니다. It's time to go to bed. It's time to go to bed. 그 다음에 28번. 자, 이걸 어떻게 해요? 어? 상대방이 별로 안 좋아 보일 때 쓰는 말이죠.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냥 시작. You don't look well. 좀 이제 걱정이 됐을 때. You don't look well. 다시 한번 시작. 예.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말들은 우리 생활하면서 별로 안 쓰는 게 좋죠.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아, 오늘 컨디션 죽인다. 오늘 강의 잘 됐다. 죽이는데, 딱 끝나고 이제 강의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오늘 뭐 어디 아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막 아파야 될 것 같고 나 강의 잘했는데 오늘 컨디션 너무 좋은데 기분 짱인데 예,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어떤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겠지만은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죠. 말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너 할 수 있어 해주면 좋습니다. You don't look well. 옆에 분 보지 마시고 허공에 저도 보지 마시고 허공에다 대고 You don't look well. 시작. You don't look well. You don't look well. 빠라라라. You don't look well. 그 다음에 29번 가볼까요? I need to. 어떻게 발음되면 더 좋을까요? I need to. 그렇죠? I need to가 아니고 I need to. 그래서 I. 그래서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뭐 대명사 이런 것들은 야금 처리한다. 근데 그건 이론이고 I가 뭐 중요할 경우도 있겠지만 I나 이런 것들은 강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I need to take a day off. Take a day off. 자, 그 부분만 뒤에 것만 take a day off만 랄랄라로 해봅시다. Take a day off. 여러분은 랄랄라로 시작. Take a day off. 랄랄랄라. 다시 한번 시작. Take a day off. 조금 더 강약을 줘서 시작. Take a day off. 랄랄랄라. 그래서 I need to take a day off. 나 좀 하루 쉬어야 되겠어. I need to take a day off. 시작. I need to take a day off. 그래서 영어, 뭡니까? 외국계 기업, 이런 데서 이제 써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말을 한번 뭐라 그럴까요? 푹 쉬어라. 그동안 고맙습니다. I need to take a day off. 다시 한번 시작. I need to take a day off. 그냥 이걸 그냥 I need to take a day off. 그러면 물론 영어 잘 하는 건데, 그보다는 여기다 이제 옷을 어떻게 입히자는 얘기죠? I need to take a day off. 그 다음에 30번, 이것도 이제 공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말이겠죠. I can't가 아니고 뭐요? 다행스럽게 I can. 그렇죠? I can't가 아니고 I can put you on the waiting list. Waiting list 해도 돼요. Waiting list, waiting list. 편한 대로 하세요. I can put you on the waiting list. 내가 너를 waiting list에다가 딱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대기자 명단에다가 올려드릴게요. 라는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yeah, put you 잘하셨어요. Put you, put you. 근데 뭐 특별한 경우는 put you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put you, 그렇죠? Put you. 그다음에 on the, on the. 뭐 이게
중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waiting list가 더 중요한 거죠. I can put you on the waiting list. 라라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시작. I can put you on the waiting list. 강한 건 더욱 강하게, 약한 거는 그냥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자,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죠?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with the dishes? 네, 뭡니까? 설거지? 네, 설거지. 설거지 하는 것 좀 도와줄래? 네. 자,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Can you help me with the dishes? 오, 이제 잘하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Can you help me with the dishes? 그 다음에 with the도 마찬가지죠? 예. 네. 예, 네, 이것도 그다지 뭐 중요한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약하게 처리하시면 되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Can you help me with the dishes? Help, dish. 네. 그렇게 정확한 문장 구사가 안 되면 그냥 help, dish. 뜻은 다 통하죠. 그러니까 바디랭귀지 수준에서 뭐가 중요한가 생각하시면 뭘 더 강조해서 읽어줘야 되나? 이런 거는 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다 같이 시작. Can you help me with the dishes? 네. 거기서 with the dishes인데 dishes를 너무 약하게 하면은요 with the가 너무 이상해져 버려요. dishes를 크게 해줘보세요. 다 같이 시작. Can you help me with the dishes? 네. 그러면 with the가 좀 발음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 dishes 때문에 다 묻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Can you help me? 시작. Can you help me with the dishes? 네. 그래, help me 지금 발음 잘 하셨는데 help me가 아니죠. 뭐야?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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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me. 그렇죠? Help me! Help me, help me. 그다음에 32번. That. 혀가 또 나와야 되죠. That's just what I. What I는 어떻게 발음될까요? What I. 그죠? What I. What I needed? Needed는 어떻게 될까요? Needed. Needed. 그죠? Needed. Needed. 드가 르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Needed. Needed. That's just what I needed. That's just what I needed. 내가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원했던 거예요. That's just what I needed. That's just what I needed.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굉장히 많이 쓰는 인토네이션이죠? 자, 제가 영어로 할 테니까 라라라로 해보세요. 시작. That's just what I needed. That's just what I needed. 다시 한번 시작. That's just what I needed.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로 시작. 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라라라라라라. 자, 이제 영어로 시작. That's just what I needed. 그냥 천편 일률적으로 That's just what I needed. 로버트죠, 로버트. 요즘은 로버트들도 굉장히 발달했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음성 인식 기술이 잘 안 됐었죠. 그래서 그거 아세요? 우리들 휴대폰에도 음성 인식 기술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요즘은 이제 그거 많이 안 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는 기술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휴대폰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 보니까 유명한 그 영화 배우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막 그 액션 영화처럼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위기 상황에 처해가지고 휴대폰에다 본부 그러니까 팍 와가지고 도와주고 그런 뭐 광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음성 인식 기술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이제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전화번호를 다 음성으로 이제 녹음했단 말이에요. 친구 그러면 이제 친구 딱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처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딱 나오고 근데 처 그랬는데. 첩 그랬는데 뭐예요? 처가 나와가지고 와이프가 나와가지고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죠. 요즘은 음성 인식 기술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워드나 이런 걸로 친 거를 이렇게 딱 하면은 컴퓨터가 읽어주는데 이렇게 말을 안 해주면은 이게 컴퓨터인지 사람이 진짜 읽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발음이 좋아졌죠. 그래서 요즘은 기계들도 인토네이션 굉장히 좋습니다. 끊어 읽어줄 때 정확하게 끊어 읽어주고 감정만 좀 약하다 뿐이지. 앞으로 기술 발전되면 감정까지도 이제 들어갈 겁니다. 요즘 뭐 TV나 이런 데서 이제 후각, 냄새까지 전달되는 그런 이제 TV가 이미 개발이 됐다고 그러죠. 앞으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렇지만 언어는 뭐예요? 사람이 가르치고 사람이 교육받고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더 좋아지지만요. 결국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이것도 뭐예요? 약간의 변명. 이럴 때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I didn't mean it. 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꽃병을 딱 깨뜨려 먹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변명처럼 할 수 있는 말이죠? 다 같이. I didn't lala. 랄랄라로 시작. I didn't mean it. 다시 한번 시작. I didn't mean it. 이 인토네이션 신경 안 쓰고 그냥 I didn't mean it.
전혀 이게 감이 안 오죠? I didn't mean it. 랄랄랄랄라. 시작. 랄랄랄랄라. I didn't mean it. 랄랄라. 시작. 랄랄랄랄라. 영어로 시작. I didn't mean it. I didn't mean it. 그리고 상대방한테 믿어줘 라는 눈빛으로, 강렬한 눈빛으로. 시작. I didn't mean it. 선생님,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절 믿어주세요. 시작. I didn't mean it. I didn't mean it. 시작. I didn't mean it. 이 감정은 마지막 주에 할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영어 공부를 사실 열심히 하면요. 영어도 좋아지지만 한국어도 더 좋아져요. 외국어 공부를 통해서 모국어가 더 확실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 없으세요? 이게 단어나 이런 거 찾다 보면은 한국 말 뜻 보면 우리말에 이런 게 있었나? 하면서 국어 공부도 동시에 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34번.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읽지 마시고 발음과 그 다음에 인토네이션과 상황, 분위기까지 신경 써서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주 좋습니다. 박수. 진짜 좋습니다. 이걸 크게 읽으셨으면 뭐예요? 꽝이죠. 근데 어떻게? 작게. 무슨 말이에요? Be quiet. That's a secret. Keep it to yourself. Keep it. 어떻게 말하면 돼요? Keep it. Keep it. Keep it yourself. To가 아니고 keep it yourself. Keep it yourself. 아, 너만 알고 있으라 이 말이죠? Keep it yourself. 다 같이 시작. 네, 이거 하면서. 하면서 시작. Keep it yourself. 네, 다 같이 시작. Keep it yourself. 랄랄랄라. 다시 한번 시작. Keep it yourself. 다시 한번. Keep it yourself. 네, 조용히 해라. Shut up. 그거는 좀 틀리겠죠? Keep it yourself. 그 다음에 35번. Could I?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Cry. 네, 구라. 구라가 아니고 구라.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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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ld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Cry. 시작. Cry. Cry. Have more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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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Could I have more coffee, please? 앞에는 F고요, 뒤에는 P입니다요. Coffee, please. 거기만 해볼까요? 시작. Coffee, please. F, P. 다시 한번 시작. Coffee, please. Okay. Could I have more coffee, please? 자, 여러분 랄랄라로 시작. Could I have more coffee, please? 다시 한번 시작. Could I have more coffee, please? 영어로 시작. Could I have more coffee, please? 네, 그래서 물론 더 짧게 하면 뭐야? Coffee, please 해주면 됩니다. 문장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6번. Did you, 어떻게 발음 될까요? Did you, did you, okay. Did you hear, did you hear what happened? Did you hear what happened? What happened? What happened? 약하게 느 발음 해주면 더 멋져요. 그냥 what happened 해도 알아듣겠지만 상대방이. Did you hear what happened? 앞에 것만. Did you hear? 시작. Did you hear? Did you hear? La la la. What happened? La la. Did you hear what happened? Did you hear what happened? Did you hear what happened? 자, 감정을 넣어서. 야, 무슨 일 있었는지 혹시 들었어? 그 얘기 들었어? 시작. Did you hear what happened? 그리고 did 할 때 곧바로 did 하지 마시고 약간 멈췄다. Did you hear what happened? 시작. 아예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치면은 이게 있는 겁니다. 앞에. 네. Did you hear what happened? 시작. Did you hear what happened? 아주 좋습니다. 연기 학원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Give it to yourself. Did you hear what happened? 네. 이게 되면 정말 네이티브 아메리칸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놀고 있네 그러겠죠. 그 다음에 You can't fool me. You can't fool me. 무슨 말이야? 너는 나를 속일 수 없다. 놀릴 수 없다. 내가 바본지 아냐? You can't fool me. 또는 뭐 you can't. 에? Can't. You can't fool me. 예. 제가 몇 년 전에 그 영국에 갔었을 때 그 영국의 어떤 아기가 와 정말 부럽더라고요. 영국식 발음을 너무 예쁘게 하는 거야. Mommy, I can't understand. 너무 예쁘더라고요. I can't. 미국 얘기라면 I can't. I can't. I can't. You can't fool me. 시작. You can't fool me. 예. 내가 바본 줄 아냐? 나 안 속아. You can't fool me. 좀 화가 나서 할 수도 있겠죠? 사태질 하면서. You can't fool me. 시작. You can't fool me.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웨이터. 선생님, 저는 웨이터 안 할 건데요. 알아는 들어야 되겠죠? Can I check your order? 시작. Can I check your order? 라라라라라. 시작. Can I check your order? 이 웨이터도 직업적으로 하루에 막 수십 번씩 계속 얘기하는 거죠? 시작. Can I take your order? 시작.
Can I take your order? Can I 시작? Can I take your order? 랄랄라로 시작. 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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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take your order? 시작. Can I take your order? 예, 그래서 모든 문장이 사실상 0.5초 이내로 다 끝날 수 있어요. 반복하시면. 이번 주에는 intonation, rhythm 쪽이죠. 그 다음에 39번. What kind of? What kind of 한번 했었죠? 어떻게 발음된다고요? A kind of, a kind of, what kind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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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 of drinks. drinks가 아니고 뭐야? drinks. a kind of drinks. what kind of drinks do you have? 그래서 이제 어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뭐, 야, 음료수 뭐 먹을 거 있는데, 예? 뭐, 콜라 있냐? 뭐, 주스 있냐? 물어볼 수 있겠죠? what kind of drinks do you have? 시작. what kind of drinks do you have? 다시 한번 시작. what kind of drinks do you have? 그 다음에 40번, 오늘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걸 하고 마치도록 하죠. 거기에 get together, get together, get to 하고 together to 하고 겹치기 때문에 한 번만 하면 되죠. get together가 아니고 뭐예요? get together, get together, get together, 랄랄랄라 시작. 랄랄랄라, get together. Can we get together this week or next week? 이건 잘 아시죠? or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아하, 그렇죠? This week or next week. 뒤에 것만 시작. This week or next week. 오,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This week or next week. 오늘 약하게만 하세요. 시작. This week or next week. 이게 뭡니까? 밸런스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아요. This week or next week. 시작. This week or next week. 네, 앞에 거 넣어서. Can we get together? 시작. Can we get together? 그 다음에 this week 시작. This week or next week? 예. 이번 주에 만날까? 다음 주에 만날까? 우리는 언제 만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셔서 이제 스텝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뭐 경우에 따라서는 4단계까지 해서 집중적으로 연습, 뭐 발음, 인토네이션, 리듬 다 포함돼서 연습을 하실 겁니다. 자, 꾸준한 연습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네, 될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아, 나는 아직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연습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생활하시면서도 주위에 아무리 따가운 눈총이 있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면서 좀 철면피가 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